1988년생 동갑내기 배우인 김수현, 임시완, 정혜인의 주연 드라마 실적을 보시죠. 첫 번째로 김수현 주연 드라마 실적입니다. 참고로 최고 시청률 순으로 표기하였습니다. 6위는 최고 시청률 7.3%. 넷플릭스 전세계 누적 1억 7,290만 시간의 사이코지만 괜찮아. 5위는 최고 시청률 17.7%의 프로듀사. 4위는 최고 시청률 17.9%의 드림아이. 3위는 최고 시청률 24.9%. 넷플릭스 6억 8,260만 시간을 달성한 눈물의 여왕. 2위는 최고 시청률 28.1%. 넷플릭스 3,450만 시간을 기록한 별에서 온 그대. 1위는 최고 시청률 42.2%의 해를 품은 달입니다. 두 번째로 임시완 주연 드라마 실적입니다. 7위는 최고 시청률 1.4%. 넷플릭스 전세계 누적 2,480만 시간을 기록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. 6위는 최고 시청률 3.8%. 넷플릭스 8,030만 시간을 달성한 런온. 5위는 최고 시청률 3.9%의 타인은 지옥이다. 4위는 최고 시청률 8.1%의 왕은 사랑한다. 3위는 최고 시청률 8.4%. 넷플릭스 3천만 시간의 미생. 2위는 최고 시청률 9.0%의 트레이서. 1위는 최고 시청률 10.5%의 트라이앵글입니다. 마지막으로 정혜인 주연 드라마 실적입니다.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DP는 전세계 누적 6,410만 시간을 달성합니다. 6위는 최고 시청률 2.4%의 반위반. 5위는 최고 시청률 3.9%의 설강화, 스노우드롭. 4위는 최고 시청률 7.3%의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. 3위는 최고 시청률 8.5%. 넷플릭스 3억 4,020만 시간을 달성한 엄마 친구 아들. 2위는 최고 시청률 9.5%. 넷플릭스 3,910만 시간의 본방. 1위는 최고 시청률 10.0%의 당신이 잠든 사이에입니다. 해품달, 별에서 온 그대, 눈물의 여왕까지 흥행 보증수표 김수현 배우, 해품달로 시작하여 미생, 오징어게임2로 흥행을 이어가는 임시완 배우, DP와 엄마 친구 아들로 전세계 시청자를 사로잡는 정혜인 배우까지 88년생 대배우 3인방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.